오늘은 여러분께 시원하게 욕처먹고 눈물 질질 흘리는 여가부의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신 같은 여가부 언제 박살나는지 못 빠지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꽤나 시원한 발언이 나와서 소개해드리죠. 과거 병신 같은 여가부의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허은아 의원이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님은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가부 병신 장관을 향해서 우리 사회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라는 말을 아예 면전에 대놓고 박아버렸으며 여가부 장관에게서 그렇지 않다는 말을 받아냈죠. 그리고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오늘도 생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단체는 보통 여성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털어먹는 이 여성단체 카르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드는 성별 갈등의 주범인 이권 공동체 여성단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여성단체. 라는 말을 여가부 장관 면전 앞에서 개같이 박아버린 내용을 보실 수 있죠. 이건 영상으로 봐야 진짜 시원함을 느끼니까 다들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면 시원한 사이다 감정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허은아 의원이 말하던 여성단체의 카르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여성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청단이라는 여성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단체답게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며 수십 건의 신고를 보여주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EXX 의원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도 받은 합법적인 여성단체였죠. 그들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싸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미친 인간들이 하던 행동은 성매매 근절을 외치며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상납금을 뜯어냈죠. 그들은 여성단체의 이름을 쓰고 불법 성매매를 행한 다음 증거를 잡아서 신고한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여가부와 경기도지사의 비호 아래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여성단체 카르텔이 한두 개라고 보이십니까? 2023년 5월 여성단체에서는 해외여행을 근무인 척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른 10개의 단체와 73명은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665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갔죠. 또한 동시에 청소년 보호단체는 여가부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고 1억 6,200만 원을 횡령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이런 미치광이 행동은 1994년도부터 행해져온 관행이라면 믿으실 건가요? 여성단체 28명을 선정해 일본 나들이를 세금으로 보내줬다. 라는 저 병신 소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허은아 의원이 말하던 여성단체 카르텔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성단체의 병신짓을 병신이다 말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원하던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단체 41곳은 한미연 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돈을 빼먹은 정의연에서도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반대하고 여성민우회에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반대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여자들을 싸잡아서 김정은 후까시 해주는 여자로 만들고 있죠. 여성단체의 이런 발언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건 바로 정상인 여성들이어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여성들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신뢰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신뢰 평화 거리던 문 XX 대통령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여성단체가 한국 여자 모두를 대변해서 저딴 말을 짓거렸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면 이제 아셔야 합니다. 여성단체가 어떤 카르텔을 가진 병신들인지 말이죠. 시원한 허은아 의원의 사이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의 영상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잔 사마시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여성단체가 왜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반대하나요? 시발년들아.